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다른 형태의 좋은 어떤 인간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좋은 사람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좋은 면보다 그 이전에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좋은 인간이 되면 그것도 역시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한 소명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분이라면 누구나 다 훌륭한 선생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